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시간 문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두둔한 지 하루도 안 돼 자녀 보험사 시간 쪼개기, 병역 재검 학력 허위 기재 등 부정의 팩트가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입니다.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은 수사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이라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 참사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이 큽니다. 정관 애우와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미 국민에게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학비리 옹호와 숱한 갑질로 제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정호영 후보자 말고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후보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실패한 인사는 일부러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을 수준입니다. 지금 윤 당선인이 직접 결자 해지하지 않으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와르르 무너지고 다시는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께서 이미 아니라고 결정을 내린 자경비달 후보자들에게는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